네, 지금 친선 모드죠,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비추는 거요. 이거 그냥 하기 싫으면 이렇게 해요. 수비만 플레이를 딱 해놓고 자동 진행 이렇게 누르면 바로 넘어가져요. 네.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뭐가 나오는지 보고 싶어서 녹화를 하는 거고요. 하드 모드입니다. 난이도는 하드. 어우, 지겠는데? 어우, 졌네.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포수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포수를 이걸로 바꿔볼까? 0대 0. 어이구, 지겠는데, 또? 아니네요. 역전했네요. 자, 이겼어요. 이제 뭘 줄지 궁금하네요. 포수. 참, 박동원. 자, 도전 과제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히스토리 하고 경매장. 그다음에 카드를 하나 살려고요. 히스토리도 빨리 그냥 끝낼게요. 자, 얘도 수비만 플레이. 자동 진행. 땡겨서.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나긴 해요. 근데 보상을 좋은 거를 못 받죠. 이렇게 자동으로 플레이하면. 어우, 11대 0. 근데 진짜 어쩌다 한 번씩 토큰을 죽이긴 해요. 어쩌다 한 번씩. 절대 안 죽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게릴라 코인을 주긴 하더라고요. 자, 이걸 하고요. 일단 뭐였지? 경매장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봤어요. 자, 미션을 완료했고. 이걸로 뭐 하려고 하냐면 상점에서 이거 뽑으려고요. 고치백. 자, 뽑습니다. 짠. 나와라. 아이고, 또 망했어요. 또 망했어요. 마일리지 뭐살거 있나? 699. 엠블럼 뭐 있나? 오, 많이 모았네. 자, 엠블럼 갑니다. 아, 없구나. 보유 엠블럼 여기 눌러야 되는구나. 어디 보자, 엠블럼. 삼성 있네요. 3개 구매. 뭐 있니?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